할렐루야. 폐가 완전히 망가져 한순간도 산소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의 폐가 치유되었습니다. 예. 13팀 간증이에요. 현재 수원 사랑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부부의 간증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추적하다 보니 아내 대신 정복의 권사님의 간증까지 연결하면 기쁨이 두 배로 주님을 증거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얼로 받으소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부터 9년 전 권사님 부부는 수원 지역에서 어떤 감리교회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집 근처에 능력이 있으신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으로 옮겨 가셨고 그 이후로 남편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셨습니다.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권사님은 이유를 알 수 없게 6년 동안 앓게 되셨습니다. 능력이 좋다고 해서 교회를 옮겨왔는데 선포되는 말씀은 생명이 되는 말씀이 아니어서 영적인 배고픔으로 고통스러웠고 몸까지 아팠다고 합니다. 마음은 공허하고 괜스레 슬프고 이유 없는 두통으로 고통스럽고 속이 안 좋아 잦은 설사 증상으로 더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힘도 없고 숨쉴 기력이 없을 정도로 힘들어 수원 아주대 병원에서 6개월치 약도 받아와서 먹어보았지만 효과도 없어 속만 버린다 싶어 10만원 가량 주고 받은 약도 다 버렸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지, 진짜 종을 만나야지, 살아있는 말씀을 먹고 싶다, 이런 갈망이 영에서부터 올라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차를 가지고 집에 왔는데 서울에 좋은 교회로 모시고 간다고 왔답니다. 서울 논현동에 방도 얻어놓고 그때 당시 사랑하는 교회 논현동에 그 모시고 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 9년 전인 것 같습니다. 맨 앞에 앉혀놓았는데 이제 작은 아들이요, 이 권사님을. 권사님이 걱정이 되더랍니다. 조금만 먹어도 설사를 하고 금방 쏟아져 나오면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젊은 자매님 같은 분들이 5, 6명 정도가 한꺼번에 기도해 주셨는데 설사가 모졌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배변 활동이 정상이랍니다. 문제 있으신 분들 붙드시기 바랍니다. 많은 치유가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 그때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증을 들을 때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곳,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시면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갈망입니다. 나도 낫기를 원합니다. 낫고자 합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 갈망의 표현이에요. 또 머리도 아파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 받고 이제 증상이 조금 남아있어 두 번째 또 기도를 받는데 머리에서 붕대 같은 것이 확 걷어진 느낌이었는데 두통이 싹 사라져 버렸답니다. 지금까지도 두통이 없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고질적인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몸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그 후에 교회에 등록하라는 내적 음성을 듣고 이제 2010년 7월 18일 바로 등록을 하셨답니다. 그 이후에 남편은 문도 잠가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듣는 말씀으로 그동안 생명이 되는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셨는데 권사님 안에서 이것을 먹어야 살아. 이 참된 말씀을, 그죠? 영혼의 양식인 이 진짜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 하시며 너무 기쁘고 좋으셨답니다. 이제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잘 이제 몰랐기 때문에 문도 안 열어줘서 집에서 못 들어가는 일이 생겨도 전혀 개의치 않고 너무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수원에서 서울로 예배 집회 사모함으로 참석하시는데 너무 기쁘고 좋으셔서 찰밥을 주먹만하게 만들어서 주고 싶은 사람들뿐 아니라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해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 그 밥을 드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저는 못 먹어봐서 아쉽습니다. 어느 날
이제 논현동 그 능력전도학교 때 김수년 목사님께서 금리 기적을 선포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권사님도 암알감으로 이 이제 충치를 이제 떼어놓은 것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선포하시고 입을 열어 옆에 분에게 보여서 확인해 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고 있으신 상태였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리 기적을 선포하셨는데 지켜보던 분이 암알감으로 해놓은 것이 변하고 있다고 하더니 금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확인하고 간증하고 또 후레쉬로 확인하고 간증하고 세 번을 나가서 간증을 하셨는데 총 15개나 암알감에서 금리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초기에 처음에 우리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금리 이제 기적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때는 뭐 진짜 15개 뭐 이건 뭐 줄줄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그 충치를 암알감으로 이제 떼웠는데 그것이 금으로 바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금이 몸에 이롭기 때문이에요. 암알감은 예, 오래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금이 몸에 이롭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치아뿌리가 상해서 치아들을 아예 다 빼고 틀니를 했다고 합니다. 그 변화된 15개 금은 아직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올해 82세인데 잇몸에 건강을 주셔서 식사도 이전보다 더 잘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도 원하시면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제가 낮 시간에 이걸 읽어드렸는데 카페에 어느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때 실제로 제가 손 얹고 선포해드렸는데 그 금리기죠 일어난 거 암알감으로 해놓는 것이 바뀐 거 그거 언제 오셨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치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치들이 사라질지어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폐인 치아가 메워지게 될지어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흔들리는 치아는 고정될지어다. 지금 치조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겨날지어다. 지금 금이 간 치아가 정상으로 건강한 치아로 지금 회복될지어다. 지금 벌어진 틈이 메워질지어다. 치아에 벌어진 틈들이 메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튀어난 치아가 들어갈지어다. 지금 들어간 치아는 나오게 될지어다. 잇몸에 그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잇몸의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주저앉은 잇몸이 올라올지어다. 치아의 문제로 인해서 입을 자유롭게 벌리지 못하는 분들이 그 문제로부터 해방될지어다. 지금 치열이 고르게 될지어다. 각종 기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금리 기적이 전이 되도록 다른 분들에게 기도해 주라고 하셨고 그때 중국에서 사람들이 떼거리로 오셨는데 권사님의 입안의 기적을 사진으로 찍어가기도 하셨답니다. 그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이쪽 저쪽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또 어떤 80세 권사님에게서는 그 생이가 정말 이가 없는 곳에서 생리가 올라오는 그런 기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믿고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저에게 지금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비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유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간증이에요. 이제 정말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분이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여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수원 아주대 병원에서 CT와 MRI를 여러 번 찍어 확인했을 때 왼쪽 폐가 다 망가져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폐에 물이 차서 구멍을 뚫어 물을 다 빼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썩은 사과를 어떻게 새 상품으로 만들 수 있겠냐고 했고 결국은 죽을 것이라고 사망 선고했어요. 했습니다.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고 하여 퇴원하셨고 동네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소리치며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 오셨는데 한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내 남편이 다 낳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아침에 기쁨이 넘치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치유에 대한 기도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견고하게 이제 근심 걱정이 안 되신 거예요. 권사님은 남편분께 오금동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하시면서 그럴 때 폐는 보너스로 치유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4개월 동안 폐렴으로 고통해 오시다 2017년 4월에 치유 대성회에 오금동 이제 이곳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동식 산소 탱크에 연결된 줄로 코에 산소를 공급하고 계신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소통을 동반해서 같이 오신 거예요. 숨이 차셔서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셔서 중환자방에 누워서 본당을 모니터로 보고 계셨습니다. 지식의 말씀 선포하실 때 김순현 목사님께서 치유의 기름붐이 흐른다고 하시며 폐 문제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남편이 나요! 나요! 아멘! 이라고 소리를 치셨답니다. 지금 여러분 폐 문제 있는 분 저요! 저요! 하시기 바랍니다. 접니다! 접니다! 아멘입니다. 외치세요. 휠체어를 이제 이용하여 본당으로 올라와 김순현 목사님의 안수를 받았는데 머리와 왼쪽 폐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해 주실 때 폐 쪽에 따끔따끔 기름부음, 그 기름부음을 느꼈다고 하세요. 사역자가 치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믿음으로 걸어보게 했을 때 걷게 되셨고 다리에 힘이 들어와 더 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뛰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셨고 나는 믿음으로 고침받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완치될 수 있다. 라고 고백하시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른 후 다시 간증을 하셨는데 이번에 산소통 없이 걸어보자고 그게 믿음이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주저하셨지만 믿음을 심어드리고 다시 권유했을 때 코에 줄을 빼고 걸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현장에 계신 분들 꽤 많이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때 그 현장에 계셔서 그걸 보신 분.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증인이세요.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버리겠다고 고백까지 하셨습니다. 숨쉬기도 편하고 더 걸어보시게 되어 너무 기뻐서 춤까지 추시며 간증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저도 춤췄어요. 예, 우리 모두 다 춤췄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폐 쪽이 계속 그 기름붐이 느껴져 완전히 치유됨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 후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 보았는데 완전히 깨끗하고 새로운 폐였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깨끗한 새로운 폐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가 놀라시며 의사들 막 기저 초풍할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 때문에 지금 나중에 한국의 의사들이 이게 뭔 일이냐 지금. 의사가 놀라시며 예전에 찍었던 사진과 비교하며 예전의 폐 상태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놀라워하실 때 권사님께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의사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죠. 권사님은 남편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남편의 그 망가진 폐 가져가시고 새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우리 연약한 폐 새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우리 연약한 장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것으로 지금 교체해 주세요. 지금 새롭게 될지어다. 연약하고 병든 모든 장기들이 새 것으로 바뀌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운 장기들이 될지어다. 건강한 장기들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아멘. 지금은 두 분과 작은 아드님이 수원 사랑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교회도 남편 집사님이 앞장서서 가시고 은혜도 잘 받으십니다. 식사도 잘 하시고 지금도 아주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그냥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계시답니다. 수원 가까운 곳에 이제 그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이분 때문에 그 동네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다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났고, 그것이 뭐 일시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서 농사까지 짓고 정정하게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예, 기적을 목도하신 거예요. 남편 집사님은 올해로 89세. 여러분 다 건강하게 장수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부르심을 성취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이제 죽어도 돼 이러지 마시고 붙드세요. 예. 나도 89세여도 농사 지으면서 보람있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기적의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면서 그렇게 예, 장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남편 집사님 89세이시고요. 권사님은 82세이십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온 가정이 생명으로 살아나고 있다고 주님만을 높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에 임하셔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